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이노 시뮬레이션을 시작으로 TFE와 우진, 넥스틴, STI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이사의 픽은 깨끗한 나라, 동아엘텍, 인터플렉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따뜻한 종목,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잘 선별해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거나 혹은 가지고 계셔서 이거 추가 매수할까요? 계속 끌고 갈까요? 궁금합니다. 전략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노 시뮬레이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 8월부터 차트가 거의 지금 15,000원대에 붙어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뭐 거의 미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 상반기에 이 XR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돼서 XR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XR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애플에서 나온 기계 뭐 그 부분만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자동차, UAM, 방산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 UAM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율주행과 함께 이런 UAM 같은 경우도 XR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쓰임새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 내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벨 4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 뭐 XR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좀 모빌리티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2023년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게 된다면 영업 적자가 좀 예상이 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52억 정도가 좀 전망이 되면서 확실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을 첫 번째 종목으로 XR 관련 종목을 살펴주셨습니다. 한 종목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좀 테마주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제 TSMC가 이제 반도체 불을 좀 지피게 되면서, 네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중소 테마가 조금 이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오늘 아시게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이제 테마 흐름들이 이제 중동 테마에서 이제 정부 정책 테마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출산 테마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뚜둑 나타나게 되면서 좀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걸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테마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조용할 때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총선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저출산 대책은 제일 첫 번째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심을 잡기 위해서, 표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출산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총선 정책에서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어느 종목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제로투세븐, 아가반 컴퍼니 뭐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깨끗한 종목들 쪽으로 탑픽이 제가 볼 때 좀 넘어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이게 예전에 또 윤석열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을 좀 보다 보니까 대장이 될 가능성도 높고, 오늘 4%까지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계단식 상승 초입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땡. 지금 관심 가진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전에 미리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테마주를 미리 잡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유현미 이사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TFE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부품 및 장비 제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관련된 부품을 좀 턴키로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턴키 방식의 공급을 하는 좀 유일한 국내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2019년에 ISC로부터 지금 러버 소켓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JMT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테스트 소켓 같은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상당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보다는 결국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업황이 돌아서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주가에 좀 더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이제 감산에 대한 얘기가 좀 종료될 정도로 확실히 이제 재고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결국 그 얘기인즉슨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좀 맞아지는 좀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4분기 실적을 제가 볼 때는 저점으로 해서 터닝 어라운드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분명히 이제 좀 고객사에 대한 어떤 다변화를 좀 실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DDL5 관련돼서도 침투율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TFE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반등이 너무 빨리 와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종목인데 동아일텍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OLED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그 LG화학이 애플 아이패드향 OLED 소재인 도판트를 공급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독점하던 부분들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LG화학이 이제 공급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패드용 OLED 패널 양산에 이제 1월 달부터 돌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2월 달, 3월 달 예정이 돼 있다가 1월 달로 당겨졌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1000만 대 정도 공급이 예정이 됐었다가 이게 한 700만 대 정도 좀 축소가 됐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좀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들과 또 이제 동아일텍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러면 결국 이 애플 아이패드향 OLED가 생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OLED 쪽으로 수혜를 될 만한 기업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증착 장비 관련해가지고 선익시스템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LG화학에서 피토파한테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종목이 이제 반응을 보이냐 살펴봤더니 선익보다는 동아일텍 쪽이 좀 더 강하게 시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 선익시스템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주가 반등을 봤을 때 동아일텍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텍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동아일텍 자회사가 선익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가 이제 애플 아이패드,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OLED 생산하는 쪽으로 도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캐논 도끼사 쪽으로 무조건 이제 해달라는 그런 애플 쪽 요청이 있었지만은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잘 구워 살만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텍 쪽을 조정 시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관련해서 또 애플의 아이패드 네. 관련해서 OLED 관련 종목으로 동아일텍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우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움직임이 없습니다만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라늄 관련된 가격들이 좀 관련 가격이 좀 상당히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러시아라든지 뭐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제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다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기본계획 전기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원전에 대한 부분들 뭐 4기냐, 6기냐, 뭐 10기냐 어떤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전력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뭐 디스플레이 같은 어떻게 보면 용인의 클러스터가 좀 생기면서 결국 이제 수도권의 전기의 25%를 좀 용인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원전 관련 섹터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우진 같은 경우 한국 표준형 원자로의 계측기를 좀 독점으로 좀 공급하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실적도 뭐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3분기 누적 연결 기준을 했을 때 영업이익은 뭐 150 정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뭐 1에서 4, 5까지 좀 계측기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진까지 원전 관련 종목도 하나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인터플렉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텍에서 어쨌든 이제 시장이 픽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인터플렉스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 갤럭시 링과 같은 어떤 새로운 이제 스마트 기기 출시를 현재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뭐 여담이지만 갤럭시 리링이 이제 티저 이미지는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 티저 이미지만 보고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게 네. 대표적인 게 저는 갤럭시 워치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제가 조금 이제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약간 비애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디자인이 1이 상당히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갤럭시 리링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실망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네.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스마트 기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시장에서 수혜 좀 찾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플렉스가 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픽이 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RF PCB 형태의 어떤 메인 기판 공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기여 전망 이런 연결고리입니다. 결국엔 시장의 상승 핑계는 이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한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17,000원 부분에서 이제 갭이 좀 동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 시세가 나오는 것에서 차익실현을 하고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땡. 2018년 이후부터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반등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전에 삼성 거 사셨다가 엄청 실망하셨나 보군요. 아, 그거 말고요. 좀 시간 좀 참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윤여민 이사님. 네, 지금 네 번째 종목은 넥스틴 한번 좀 말씀을 넥스틴.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장비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회사 지금 일단은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 4분기,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69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네. 3분기 대비 한 30% 이상 어떻게 보면 성장한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연평균으로 놓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더 올라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분기 대비했을 때는 좀 실적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장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이연된 부분이죠. 작년에 좀 투자할 부분들 같은 경우가 올해로 많이 밀렸고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캐파 증설이 좀 많이 지연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반영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장비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지금 2023년 대비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YOY 한 15%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비 투자액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 뭐 신규 데모 장비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조인벤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격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많이 좀 오르지 못했던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좀 저평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넥스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네 번째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 이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인스웨이브 시스템. 네,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좀 그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웍스라는 종목도 상승이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GPT 스토어 요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오픈 AI가 AI 챗봇 서비스를 사고팔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LLM 이쪽으로 이슈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LLM 관련돼가지고 클라우드웍스가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이유가 거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모바일 앱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PANG 그러니까 팡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AI 소프트웨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이제 온센스 AI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결국에는 하드웨어에서 더 커지는 시장은 저는 소프트웨어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전초전이 이제 GPT 스토어
그리고 비전 프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 지금 웹스퀘어 5라는 이제 자사 제품을 플랫폼을 AI 스퀘어 챗봇 서비스, 그러니까 GPT 스토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GPT 스토어에 등록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제가 할 때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다 보니까 인스웨이브라는 종목에 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1사 같은 경우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웹표준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GPT 스토어에 그래서 W 매트릭스, W 쉐어링, 웹스퀘어 5 이 세 제품을 네.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앞으로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AI 관련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은 소프트웨어도 땡.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PT 스토어와 관련해서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네. 이사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STI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좀 장비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는 뭐 후공정,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세정 쪽에 좀 들어가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좀 어떻게 보면 시작된 사이클, 하락 사이클이 네. 제가 볼 때는 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좀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사이클이 한 1년 정도 지속이 됐고 작년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 이제는 그 추세가 조금씩 돌아오는 모습.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또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메모리 쪽에서 카펙스가 얼마나 좀 집행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업황에 대한 회복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AI 반도체가 좀 상당히 붐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웍스 패키지 관련된 부분에서 캐파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낙수 효과 특히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HBM 관련돼서 분명히 뭐 작년에 좀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면 올해는 분명히 개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캐파가 HBM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명히 저는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전장 쪽까지도 지금 계속 개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STI까지 다섯 번째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준비했으면서 반도체 준비인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SMC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레이저 어닐링 장비 관련돼가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워낙 이제 공급하고 있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TSMC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디본더 장비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퀄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내기가 입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TSMC 정식 벤더사로 등록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그루빙 장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성능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게 이제 수율 그리고 양산 검증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 쪽으로 상당히 조금 이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레이저 그루밍 장비가 이 비메모리 양산에 투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TSMC의 뭐 절대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HBM 관련돼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강한 시세가 나오고 대장 역할을 했듯이 아마 TSMC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 이제 18만 원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상승 눌림목이 좀 나온 상황인데 이 조정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이 좀 남는데 제가 예전에 네. 그 티저 이미지 실망했던 게 뭐냐면 그 최근에는 IONIQ 6 조선의 네. 포르쉐라 그랬다가 뭐 깨구리 같은 모양이라서 좀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SM7 같은 경우는 티저 이미지 같은 경우에 와 제2의 아우디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왔을 때는 땡 아우디 전혀 안 담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사담으로 끝내줬네. 이렇게 두 분이 일단은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